대표, 우리 블랙집의 강준영 대표 나옵니다. 정말 참 열정적으로 부정선거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청년 강준영 대표 나와서 우리 발언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청년들 대표 강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제 여기를 초대해 주신 여기 주최자분들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까지 계속 지치지 않고 같이 싸운 여기 있는 동지들 그리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까지 정치에 관심 없는 그냥 민주당의 표를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에 표를 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저와 같은 젊은이들은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대부분 다 민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우연히 민주당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당원은 아니었지만 거기 있는 후보를 좋아했기에 저는 전화투표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를 하였는데 그 전화투표가 너무나 사기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투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후보 경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유권자가 무려 몇만 명이 됩니다. 그런 사기 경선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지지했던 그 후보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는 저를 만나주지 않고 그 밑에 부관이 저를 만났습니다. 왜 누가 봐도 부정선거인데 당신들은 왜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느냐, 왜 서버를 공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관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 참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후보가 지금도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권 지지 후보 1위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과거 4년 전에 민주당 경선에 부정 경선을 눈감았던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대통령이 돼서 이제까지 4년 동안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비염을 달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라오면 저는 하루 종일 코가 막히고 매우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초미세먼지를 재는 수치 기계보다 제 코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거짓말로 대통령이 됐듯이 계속 저희 국민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왜 중국에서 날라왔다고 말을 못합니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소풍 입을 때, 날씨가 따뜻할 때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90%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원인이 뭐 50% 이상이다, 아니 70% 이상이다, 쓸데없이 화력발전소 이런 이상한 것만 잡고 중국에는 단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왜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몇 년 동안 중국 미세먼지를 먹으면서 이렇게 암도 유발되고 폐질환도 유발되고 왜 국민들이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중국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다, 이런 말을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비난을 안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끝까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가 온 원인이 더 크다고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은 중국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저는 조국 사건, 조국이 자기 딸을 의대 보내기 위해서 온갖 특혜를 다 받은 점,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합심해서 라임이라는 펀드 사건, 사기 사건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이 보수 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스스로 이제까지 정치 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4.15 총선 하루 전날 제가 스스로 황교안 유세 지역에 성균관대까지 가서 황교안이 국회의원 되도록 가서 의혹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15 총선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부정선거 아닙니까? 평생 민주당을 뽑아왔던 제가 4.15 총선 하루 전날 황교안 유세 지역까지 가서 새벽 1시까지 응원을 했는데 저 같은 유권자들을 다 무시하고 국민의힘당 황교안, 김병성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저희 국민들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짝짝꿍이 되어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4.15 부정선거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투표가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보십시오. 어떻게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63대 36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정한 비율이 나옵니까? 각 지역구마다 각 동마다 어떠한 후보를 지지하는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정하게 모든 지역구에서 63대 36이라는 일정한 투표 비율이 나옵니까? 이것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저기 컴퓨터가 뽑은 거 아니면 저 위에 컴퓨터를 조작한 저기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을 보십시오. 미시간주를 보십시오. 13만 표가 바이든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300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13만 표가 바이든 표가 나오는데 300표가 트럼프가 나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저와 같은 세대는 제가 7차 첫 세대입니다. 링컨 대통령 게티스버거 연설을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다음으로 다 같이 한번 떠나겠습니다.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거는 정말로 저희가 국민학교, 아니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미국의 게티스버거 연설을 배운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은 우리 중학생도 아는 이 헌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선거도 조작해서 자기들이 영원히 해먹으려고 지금 수정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는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기독교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더 나와서 더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인 분들은 정말로 마지막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느님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국민 주권, 자유, 그리고 사유 재산 이거 세 개가 빠지면 정말로 말 그대로 노예로 전락합니다. 왜 일반 시민들은 여기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부정선거 운동을 하는데 왜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란 말입니까?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자유, 그리고 국민 주권, 사유, 재산 정말 서서히 뺏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루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 민주당 정권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정말로 여기 와서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이상하지만 여기서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제 연설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여기 많은 이상한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후세에 교과서나 후세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제일 이웃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최후의 모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역시도 여기 모인 이상한 사람들이 싫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모인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많이 좋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같이 저도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네, 제 연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